1049, 10%의 소금물 400g과 16%의 소금물을 섞어서 14%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이때 16%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시오. 그랬지? 이걸 좀 헷갈려가지고 못 풀었어요? 일단 이것도 아이디어 방법이 있고, 네. 1차 방정식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아이디어 방법을 생각해보면 이래. 아빠 그림 요렇게 그렇게 10%가 있고, 네. 16%가 있지. 네. 근데 이걸 섞어가지고 어디가 된 거야? 14%가 14%. 됐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두 배로 왔고, 여기는 한 배운 거네? 그럼 네. 생각해봐. 여기에서는 농도가 많이 증가했고, 여기서 농도가 조금 감소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 무거우니까, 네. 양이 많으니까 조금 이동한 거지? 네. 양이 많으니까 조금 이동. 그지? 네. 얘는 양이 적으니까 많이 이동한 거지? 네. 어떻게 됐어? 두 배만큼 여기가 이동했고, 여기는 반만큼 이동했네. 네. 그럼 여기가 몇 그람이었어? 400g이었지. 네. 그럼 얘가 양이 더 많아서 조금 이동했는데 반밖에 이동 안 했잖아. 네. 그럼 여기는 뭐라는 얘기야? 800? 두 배가 있단 얘기지. 그래서 800g인 어? 거야. 아이. 그래서 답이 800g이 나와. 근데 이거 실제로 맞는가? 1차 방정식으로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건 400 알고 있고 16%의 소금물을 모르잖아. 네. 그걸 X라고 놓게. 그러면은 일단 10%의 소금물 400과 16%의 소금물 X를 섞어서 14%의 소금물을 만들었지.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소금의 양이 중요한데,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냐면 400g에 10%니까 400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고, 두 네. 번째 거의 소금의 양은 X, 소금물의 양 X에다가 100분의 16한 거지. 그리고 이게 소금물의 양이 400 플러스 X가 되겠네. 네. 이 농도를 계산했더니 뭐가 된 거야? 이거 곱하기 100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분의 아, 16. 14가 아, 된 거지. 14. 네. 100분의 14가 된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 100은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이거 없애주고, 네. 그리고 얘를 넘길까?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돼? 400을 나눌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없어. 얘네끼리 나누면 안 그럴 된다 수 없어요. 그랬어? 아, 네. 4000 더하기 16X는 5600 더하기 14X가 되지. 얘 넘기면. 아. 그래서 1600이고 2X네. 그래서 X가 800이 나오는 거야. 그지? 네. 아까 우리가 아이디어로 예상했던 거하고 같은 똑같네요. 결과가 나오지. 오케이, 이거는 잘 기억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10%의 소금물과 16%의 소금물을 섞으면 둘다 기억을 하자. 아이디어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동한 거리하고 양이랑 반비례한다는 거야. 반비례라는 말을 안 배웠고, 이동한 거리가 크면 양이 적은 거고, 농도가 조금 바뀐다는 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무거워서 조금밖에 안 움직이는 거지. 그 비를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뭐가 중요하냐? 두 개의 소금물을 섞으면 소금의 양은 똑같아. 그래서 원래 소금의 양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소금물의 양을 구해서 이것이 새로운 농도라는 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여기서 네. X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1053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지혜는 10시간, 진호는 15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지혜가 2시간 먼저 일하고 난 후에 둘이 함께 이 일을 완성했다면 둘이 함께 일한 시간은, 그랬지? 일단 10분의 1을 일단 먼저 끝냈잖아요, 지혜가. 그치. 그러면 5분의 4가 남은 거고, 일에. 일단 여기서는 그게 중요해. 1시간당 지혜는 10분의 1을 일한 거야. 그지? 네, 그 다음에 진호는 진호는 15분의 15분의 1. 1을 일하는 거지. 그랬는데 지혜가 2시간을 먼저 일했으니까 5분의 1을 한 거지. 네. 그래서 5분의 4가 남아서 이렇게 썼고, 그것을 이제 함께 일을 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1시간에 요만큼은 일을 하겠지. 나누면 시간이 나오는 거지. 네. 아주 잘했어. 이건 아이디어로 푼 거고, 방정식도 세워보자. 어떻게 된 거야? 먼저 지혜가 2시간 먼저 일했지. 그러니까 10분의 2지. 그리고 X시간을 함께 일했어. 1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만큼. 1시간에 이만큼 일을 했어. 이게 이게 1. 1이 되는 거지. 이걸 풀면은 똑같이 답이 네.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잘했고, 1059번.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은, 그랬지? 네, 이거를 좀 모르겠어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일단 시계를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12시, 3시, 6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네. 5시란 말이야.
네. 원래 5시면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은 얘가 얘 천천히 움직이고 얘는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일단 시각을 물어봤으니까 5시 몇 분이겠지? 네. 이걸 X분이라고 하자. 그리고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이 각도, 각도를 계산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각도를 계산해 볼 거야. 네. 그러면은 시침의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5라는 데서 시작하지. 네. 이 한 칸이 각도가 몇이겠니? 30. 30도지. 그러면은 3호니까 150도부터 시작을 해. 그리고 더하기 이제 얘가 몇 도로 움직였을까요? X분이 지나면. 1분당 몇 도 움직이니? 2분의 1. 1분당 시침이 얼마 움직일까 생각해보면 이거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어. 1시간에 30도 움직이지. 네. 그러면은 1분당은 얼마나 움직이겠어? 2분의 1도. 그러겠네. 2분의 1도가 되겠네. 네. 그래서 어떻게 돼? 2분의 1도 곱하기 X가 되겠지? 네. X분. 후니까. 분침은 어떻게 돼? 처음에 0부터 시작하지? 그리고 이거는 1시간에 몇 도 움직여? 360도. 360도. 그러면은 1분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6도. 그치? 60으로 나눠야 되니까. 네. 6도가 되겠네. 그래서 분침은 뭐가 돼? 각도는? X분 후면. 6X. 6X가 되겠지.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걸 풀면 되겠지. 아, 그럼 이렇게 해서 풀면 나오겠네요. 답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2분의 1 없애야 되니까 300 플러스 X는 12X니까 1X가 300이니까 X는 11분의 300. 300이 되지? 응. 그래서 5시 11분의 300분에서 5번이 되겠네. 그지?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를 센 거야. 12시부터 각도를 세서 시침의 각도를 센 거고 이건 처음에 150부터 시작을 해서 요 비례식을 계산을 해야 되겠지? 네. 시간당 얼마가 나. 그래서 2분의 1 X가 되고 분침은 6X가 돼서 X를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네. 62번 바둑돌을 이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을 만든다고 할 때 101개의 바둑돌을 이용하면 몇 단계의 도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랬지? 네, 이거는 제가 찾은 방법이 있는데 1단계 빼고 생각 다 가능한 걸로 보였거든요. 그 바둑돌 개수 난 빼기 1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나누기 4를 하고 그걸 더하기 1을 하면 그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1단계도 네. 되지. 그래서 101개의 바둑돌을 이용해가지고 그 101 빼기 1 하면 100이고 100 나누기 4 하면 25, 25 더하기 1 하면 26, 그래서 26 단계가 됐어요. 아이디어 아주 잘 생각했어, 그지? 네. 그래서 이거 아이디어가 나온 이유는 가운데 거를 빼고 네 토막이 되잖아. 네. 네 토막이니까 4로 나누면 네. 한 토막의 길이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에 가운데 거 하나 더해주니까 네. 요 길이가 단계수랑 같으니까 네. 플러스 1을 해준 네, 거지? 네,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X단계라고 할 수 있겠지. 네.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X단계에서의 바둑돌의 개수가 101이랑 같다고 놓으면 되지. 네. 바둑돌의 개수가 몇 개야? X에서 하나를 뺀 거. 네. X 빼기 1. X 빼기 1 그 곱하기 바로, 네. 곱하기 4. 4 플러스 1. 1 하면 네. 이게 101이 되는 X를 찾는 거지. 네. 4에 X 마이너스 1이 100이 되니까 네. 이거 약분 되니까 X는 26단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윤우가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 1차 방정식. 네. 그래서 지금 아빠가 다 1차 방정식 말을 해줬는데 네 아이디어 문제 일단 풀이 너무 좋아. 문제를 만나면 아이디어로 푸는 게 맞아. 근데 1차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네가 서술형에 대응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특히 두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는 이 시침 분침 하는 거. 이건 비례식을 이용해서 시침 분침이 어느 속도로 가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각도로서 생각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의 소금물을 섞을 때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을 때 새로운 소금물에서의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을 계산해서 네. 그걸 가지고 농도를 계산하면 거기서 방정식이 나온다 네. 라는 거지. 네. 그래 잘했어. 네.